안녕하세요, 상신입니다. 6월 3일 포트폴리오 뭐 변동된 건 없고 그냥 수치상으로 이제 다시 기록을 해보면은 오늘 날짜로 와 5% 오늘 날짜로 5% 상승 전 마이너스에서 극복 플러스로 극복 코나에는 마이너스 31%고 지니언스 따라라라 선진 뷰티가 플러스 113% 원베가 한번 했고 시총 1000억일 때 들어가가지고 1000억일 때 800억 900억일 때 들어가가지고 지금 2300억 정도 해서 됐고 나머지 와 코나 아이 말고는 마이너스 된게 없네. 맞지? 요 그거 DY파워가 없노. 아, DY파워, 아, 2%, 오, 마이너스 했다고 오늘 플러스 되는 바람에 3% 됐네. DY파워하고 코나아이 말고는, 야, 다두 자릿수 이상 수익이다. 맞제잉? 자, 그러고 24년도에 실현 손익은 마이너스 28만원. 뭐고, 이거? 코나아이 팔았는 거. 코나 이거 내 생활비 없어가 팔았는 거, 그때. 그때. 주식은 언제 판다? 생활비 없을 때. 근데 이거 너무 많이 올랐잖아, 짧은 시간 동안. 선진 뷰티 처분해야 될것 같은데, 아우나 하면 또 거꾸로 떨어질 것 같은데, 맞지? 아, 이때 잘 참아야 된다, 맞지? 일단 그래서 이제 수치로 그 나와보면은 파란색 원금, 요번에 기록, 6월 3일 기준, 요거 그 황토색은, 노란색은 그 전에 기록했는 거, 4월 19일 날 기록했는 거, 4월 19일 날 기록했는 거, 그게 이제 노란색이야. 코나에는 더 떨어졌고, 더 떨어진 거 체크해볼까? 코나이 더 떨어졌고, 지니언스는 노란 거에서 더 떨어졌고, DY 파워는 올라갔네. 더블 게임즈는 올라갔고, 그 월덱스는 떨어졌고, 선진 뷰티는 올라갔고, 큐브 엔터 떨어졌고, 220만 원에서 180만 원이니까 신형 정보는 이거 안 움직이네. 조금 떨어졌네. 그러고 DNC 미디어는 올라갔고, 올라간 거는 DNC 미디어, 그리고 W 게임즈, 그리고 또뭐 있노? DY 파워 올라갔고, 선진 뷰티는 떡상을 했네. 요런 상태. 네 개, 가지고 있는 종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종목 중에 하락이 다섯 개. 상승이 4개. 상승이 근데 이게 하나가 미친 듯이 상승을 해버려가지고, 선진 뷰티가 미친 듯이 상승을 해가지고, 오, 맞제? 재밌다. 선진 뷰티가, 아이고, 코나이 까먹은 만큼 복구를 했네. 이거, 이 정도 올라가는 거는, 그, 지니언스도 이 정도 올라갔을 때 있었고, 그, 큐브 엔터도 이 정도 올라갔을 때 있었는데, 처분을 못 해가. DNC도 원금 이상 가까이도 올라갔던 적이 있었는데, 처분을 못해가 고려 신용정보는 뭐 지자리고 그렇네. 야 오늘 뭐 석유 떠가지고 하 상한가가 돼.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현대차는 잘 가고 있고 다음에는 사고 싶은 거 목록 한번 또 뽑아봐야 되겠다. 잉? 잘 가고 있다. 언제 처분하지 이거를?